향 제거를 좀 깔끔하게 해 주고요. 네. 소금하고 밀가루를 넣는 이유는 소금하고 밀가루요? 밀가루요? 네. 네. 소금만 하면 질겨지고 짜요. 네. 제가 네. 소금으로만 했거든요. 아. 그래서 네. 소금과 밀가루를 네. 함께 넣어서 밀가루가 두 큰술이면 소금은 한 큰술이에요. 네. 아, 네. 보통 소금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 밀가루 네. 하시는 분인데 둘 다 넣으면 좋은 거군요. 네. 근데 아. 밀가루를 더 많이 넣으셔야지. 네. 그래서 요 다리를 네. 빨판 쪽을 조물조물조물 아. 하면은 네. 안에 있는 빨판 안에 네. 있는 뻘이 이물 뻘이 다 빠져요. 아. 네. 바락바락 주물러요. 네. 바락바락 주물러서. 네. 아하, 이렇게. 네. 그러면은 소금이 네. 또 작용을 하고 네. 밀가루가 있으니까 잘 빠져요. 아, 이렇게 써보세요. 잘 닦이네요. 네. 예. 네. 아. 나와요. 그렇네요. 까만 이 뻘들이 네. 나오고 있어요, 지금. 네. 아. 그래서 물에다 네. 깨끗이 씻어주는데, 네. 여기서 씻었을 때 미끄덩거리는 느낌이 있으면은, 네. 예, 이게 뻘이 덜 빠진 거예요. 깨끗하게 그러면... 정리가 안된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잘 씻어주면 되고요. 네. 이제 박현정 씨를 네. 비롯한 모든 분들의 고민, 네. 손질하는 거는 이제 끝이 네. 났고요. 이렇게 됐어요. 아, 네. 이제 깨끗해지네요. 네. 손에 이렇게 나오는 거 보세요. 아, 진짜. 네. 아, 이렇게 네. 손에 묻어나올 네. 정도로. 네. 야, 밀가루와 소금을 이용해서 정리를 했고, 이제 네. 음식 만들어 봐야죠. 네. 그렇죠. 들어가는 재료는 네. 요즘 봄동이 아주 맛있는 철이에요. 네, 네 그래서 봄동, 네, 네. 봄동 좀 준비가 됐고요. 봄동을 양파, 준비하셨어요? 네, 약간 달콤한 맛을 내는 양파를 오. 준비를 했어요. 네. 네, 그래서 봄동은 한 4, 5cm 길이로 썰어주시면 네. 되겠어요. 네, 그리고 손질한 네. 주꾸미까지 네. 또 양념 재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네. 해주실 게 주꾸미. 기름을 먼저 둘러주시고요. 네, 네 봄동을. 아, 봄동을 먼저 볶아야 돼요? 네, 아, 볶아요? 주꾸미를 아. 넣고 너무 오래 볶으면요. 네. 질겨져요. 수분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맞아요. 주꾸미 오래 하면 질겨져요. 맞아요. 네. 그래서 먼저? 그래서 이렇게 볶았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수분이 죽으면 주꾸미를 넣어주는데, 네. 여기에 이제 고추장, 고춧가루, 참기름, 간장, 후추, 네. 다진 파, 다진 마늘, 생강즙, 네, 이렇게 준비가 됐어요. 물엿까지. 네. 요거를 섞어서 요것도 양념을 해서 바로 아, 하지 않고 숙성시키는 네, 발효를 시켰어요. 네, 네 발효를. 아. 네, 그래서 요거를 넣어서 네, 먼저 좀 볶아주세요. 아, 이 얼마나 이 소리가 아, 아, 네. 봄의 소리. 네, 봄의 소리. 아, 봄동을 네. 먼저 볶아주고 그 다음에 주꾸미 네. 넣었어요. 주꾸미 질겨지지 않겠고요. 네. 지금 그래서 들어갔죠. 너무 많이 빠지면 네. 수분이 빠지기 때문에 질겨지는 거예요. 아, 예. 볶으면은 주꾸미에서도 수분이 나오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 오래 볶지 않고요. 네. 센 불에서 빨리 막 볶아주시는 게 네. 네, 우리 주꾸미를 맛있게 부드럽게 먹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네, 네 이렇게 됐고요. 네. 네, 고추 넣어주세요. 제철 주꾸미를 부드럽게 즐기시려면 네. 좀 늦게 넣어서 센 불에 네. 빨리. 센 불에 네, 불에서 빨리.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마무리는 네. 네, 참기름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아유, 네. 참 넘어가네요. 네. 맛있겠네요. 네. 예, 남편 피곤해 할 때 퇴근, 네. 여보, 일찍 들어오세요. 이러면서 회사로 네. 전화해서 네. 이렇게 주꾸미 요리 준비해 놓으면 아. 어느 남편 일찍 안 오겠어요. 네. 퇴근을 하고 와야 되는데. 네, 완성됐어요. 네. 아, 네. 아, 봄동 네. 주꾸미. 주꾸미 볶음. 아주 부드럽게 볶아졌죠? 어우, 네. 맛있겠네요. 시식을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옆에서 이정환 선생 어찌나 침을 꿀꺽꿀꺽 삼키시는지 내가 네.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저도. 아, 그리고 아까 이선영 아나운서 계속 물어봤었잖아요. 네. 주꾸미 요즘은 그래도 그렇게 비싸진 않죠, 제철에는? 네, 안 비싸요. 그래서 한 1kg면 4, 5마리 정도 되거든요. 근데 주꾸미 많이 넣지 말고 봄동 많이 넣으세요. 네. 네. 가진 야채 넣고. 예, 네. 네. 가진 야채 넣고. 아, 네, 볶음 예. 먹어볼게요. 이게 손님 그 초대했을 때 일품 네. 요리로 아주 크게 접시에 푸짐하게 네. 나가도 괜찮을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네. 그럼요. 네. 주꾸미에 봄동을 싸서. 네. 네. 아 왜요? 너무 맛있어요. 네. 주꾸미가 진짜 맛있게 드시는데요. 전혀 네. 질기지 않고 연하고 부드러우면서 봄동의 아. 그 씹히는 맛까지 아삭아삭하게 맛있죠. 네. 이게 네. 지금. 혹시 소리 들리세요? 주꾸미가 이렇게 쫄깃쫄깃할 수도 있다는 게 진짜 놀랍네요. 네, 두분 알겠고요. 제가 네? 남겨두세요. 아니, 남겨두세요. 네. 쫄깃쫄깃하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아, 맛있어요. 네, 이 주꾸미를 또 봄철에 이렇게 보양식으로 챙겨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어떤 분들이 주꾸미를 많이 먹으면 더 좋을까요? 네, 주꾸미는 이제.